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성탄 예배가 있었죠. 자,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고요. 참 좋은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샘터별로 특색 있게 찬양을 준비를 했고요. 아주 또 잘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적어도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앉아서 찬양할 때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가 좀 다르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엇인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지난주일에는 우리 다 아시듯이 또 교제 시간에 음식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강림절부터 해서 뭐 대림절이라고도 하지요. 아무튼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사실은 1월 6일이 주연절입니다. 주연절로 이어지는 이 교회의 절기는 하나의 그 세트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간을 두고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우리 마음에 다시 깊이 품는 그 이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 망가지고 더럽혀진 그 하늘과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그 놀라운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성탄이고 그리고 주님의 세례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과 주연절 사이에 디딤돌과 같은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또 그런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늘이 마지막 날, 2023년 마지막 날이고요. 또 내일이 바로 새해 첫날, 이렇게 되죠. 세상에 흐르는 시간과 우리 교회의 절기 시간과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춘다, 이런 마음으로 또 예배에 또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말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출생의 과정을 처음부터 밟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잉태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잉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 하나님이 잉태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났을까, 또는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믿음대로 잘 해나가다 보면 점차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것은 마치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서 먼저는 자신의 몸에 생기는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속에 말씀 하나님께서 잉태하시면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서 자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성령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께로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복음서와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자신의 탄생, 그리고 성장, 사시는 모든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이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치 성령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되는 길, 또는 가야 하는 길,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고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 하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또 가고 있는 길이고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고백이 만일에 아니라면,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경을 외우고 그리고 예배자리에 함께 고백하는 유익, 그 유익이 뭐 없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유익함이. 그리고 우리 각자도 실제로 나누들 신앙 신경 고백하고 하는데 나는 왜 유익을 못 느끼는가?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거기 있는 겁니다. 자,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게 되는 일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혼란스럽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일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살지? 자신의 삶의 방향도 방향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 자신 포함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니케아 신경, 그 신경의 내용을 기억하며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찬양 중에 제일 좋은 찬양이고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교회가 받아서 전해준 그 신경, 사도신경도 좋고요, 우리가 배운 니케아 신경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림절,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은 그 니케아 신경 내용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붙잡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이사야서,
이사야서가 아주 탁월합니다. 시편 역시 그런 면에서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하고요. 물론 다른 성경들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60장이 그 중에서도 아주 전형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너의 빛이 비추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셔요.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은혜가 그 목자들을 움직여요. 그리고는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것은 목자들이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목자들이 그때의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았다 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설명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오시는 것을 바로 미리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상에 오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적은 무리들이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분께 달려갔고 그리고 달려와서는 경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어나고요? 어떻게 우리가 뭐가 있어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나올 힘도 그리고 그것을 알아들을 지혜도 사실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슨 발광체도 아니고 그럴 수 없어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어날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 빛을 발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도대체 오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를 엎드리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자들도 그랬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2장의 이 동방박사들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 무리는 유대인 속에서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놀랍게도 다른 한 부리는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다른 한 부리를 하나님께 부르신 것.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은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이 말씀하는 대로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사람이 되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이미 성령이 부어진 것이에요. 이미 부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여러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니 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실이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예수를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저 아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주라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이 하나님께 부어주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마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떤 물과 같은 그런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물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처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역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여호와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함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처럼 부어지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씻어주는 물이 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불이 기꺼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러면 세상의 그 빛을 향해서 그리고 한 아기와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늘 이렇게 보아도 야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그 말을 하는데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하면 그런 혹간 이해도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와서요. 어떻게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먼 길을 그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게 된 그 동력, 그 동기의 힘,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해석은 유대인의 왕으로 해석을 했지만 여하튼 그분의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긴 여행을 했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왕으로 나신 그분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만이 이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은혜는요 보게 하고
본대로 그렇게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것은 이 일은 앞으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로 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방 박사들의 그 말이 헤롯 왕의 마음을 악한 방향으로 자극을 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의 이 악한 이 일 역시 세상에 만연한 그 악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극악한 일을 저지르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또는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또는 헤롯 왕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는 헤롯 왕의 이 악행과 같은 일이 왜 세상에서 벌어지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과도한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알지도 못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한 악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0장 1절이 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것이 벌써 20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때 한번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말 우리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 빛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그 육신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새 창조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은혜와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른 한편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악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때로는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무슨 힘을 이런 세상 속에서 발휘할 내 능력이 무엇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조차도 좀 무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악한 세상의 힘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때로는 암울하죠. 암울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피곤하지요, 고단하지요. 이런 세상의 끝날이 좀 빨리 차라리 오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약속하셨다는 그 주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지는 것만 같아요. 솔직히 때로는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을 왜 여전히 허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왜 빨리 끝내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보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가져오는 연약한 생각들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결과물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봅시다. 한번 그렇게 돌려봅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커집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참 놀랍고 신기한 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는 값없이 그들도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회개하고 정말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라실 뿐만 아니라 바라고 계시는 그것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우리 안에서 행하여 가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꼭 소유하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아마 사실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일을 기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반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일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일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른다고 해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우리를 위한 참 빛이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읍시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셨다고 여러분 믿읍시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믿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보는 사람이 그 보는 대로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처럼 그처럼 우리도 일어날 것이고요, 빛이신 그분처럼 우리도 빛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일어났고요, 그리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면 그만큼 이미 여러분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더 힘있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건 단지 우리 몸에 뭐 일어나서 뭘 활동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그렇게 더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억지로라도 한번 그렇게 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할 수 없이 내가 했었던 그 일조차도, 그런 우리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해나가셔요. 은혜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거는 절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웃어보세요. 기뻐하세요. 이게 안 되지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생각하며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마지못해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꺼이 자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셔요.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깁니다. 또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지요. 억지로 끌렸다면 못 왔겠지요. 원함도 없는데 예물을 가져오고 아기 예수님께, 그 갓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오히려 그들의 선한 바램, 기쁨으로 원하는 그것을 사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자기 자신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는 그들의 방식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대로의 방식을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게 그렇게 하셔요. 하십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출발의 날이지요. 물론 우리는 이미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강림절을 맞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새롭게 출발을 지금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출발이든지 말 그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빛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전보다도 더 힘있게 일어나시고 이전보다도 더 힘있게 그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